종류의 외골수 거북. 연체동물의 대표주자 달팽이. 예측 불허 느림보 대결. 둘이 달리기라면 거북이와 달팽이 얼마나 느릴까요? 좀 빠르지 않을까요? 거북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마라톤 경주가 시작됩니다. 5m 마라톤입니다. 출발. 그러더니 달팽이 서서히 아주 느리게 앞으로 나갑니다. 군더 군더. 저 처음에는 천천히 나가더니 예, 실제 화면입니다. 죽을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달팽이. 자 이제 빠르겠죠. 거북이 낮잠 자라고요.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. 한 시간 동안 60cm를 질주한 달팽이. 하지만 거북이는 출발도 하지 않고 여유를 부립니다. 한 시간 10분 동안 너무 길어서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. 또다시 시작되는 마라톤 경주. 자 다시 현장으로. 여전히 출발선에 있는 거북이와 아직까지도 60cm에 머무는 달팽이. 보기에도 답답했는지 드디어 거북이 출발합니다. 한 시간이 넘게 있다가 아이고. 하지만 엉뚱하게 달팽이의 레인으로 넘어가는 거북이. 아마도 자신의 레인이 불만이었나 봅니다. 그러더니 엉금엉금 빠르게 기어가는 거북이.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달팽이는 지가 단숨에 지금 달팽이 선수를 따라잡더니 자고 있어요. 진로방해하는 달팽이 선수의 머리를 툭 칩니다. 순식간에 선두가 뒤바뀌는 순간 한 대 맞고 웅크린 달팽이 선수를 제치고 5m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거북이 선수. 단 5분 만에 3m를 전진합니다. 드디어 거북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. 단 10분 만에 5m를 통과하는 괴력을 보여준 거북이 선수. 달팽이. 하지만 달팽이 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. 그러더니 마음을 바꿨는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팽이. 사람들도 거북이도 모두 지쳐 잠들었습니다. 세상이 모두 잠든 사이 7시간 50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한 달팽이. KBS